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부터 뉴스 정연승부와 함께하는 생명의 숲, 공존의 숲, 숲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공존의 숲, 숲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강지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차렷 열중샷,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네, 강지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는 공개 방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분 개그맨 윤형빈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 멋지게 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 네, 저는 뭐 개그맨이자 산림청 홍보대사이자 이 숲을 저희 아이의 그 양 부모님으로 두기로 한 네. 네. 윤형빈입니다. 지난 네. 시간에 나오셔서 앞으로 숲은 나의 네. 양 아이들의 양 네. 부모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숲이 그 정말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다는 거를 많이 배웠고요. 진짜 좀 가까이 둬야겠구나. 또 많이 좀 갖고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노래 손님도 초대했죠? 네, 오늘도 또 손님이 계시는데요. 아, 저는 저 이분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불후의 명곡 아니겠습니까? 비 오는 거리의 주인공 가수 이승우 씨입니다. 네. 네, 아우,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정말 그 노래를 정말 달고 살았거든요. 네. 좀 전에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나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네. 아, 오늘 YTN에 방송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이제 조금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방송 이렇게 계속 불러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네. 아침마다 이게 오고 밤에 오고 저녁 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역시 또 아주 아주 활발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야기 손님 한 분 초대했습니다. 저희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이 공개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단체죠. 생명의 숲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수현 생명의 숲 사무총장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수현 사무총장님께서는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생명의 숲, 예, 생명의 숲. 예, 예. 사무총장은 아니고 사무처장인데. 사무처장, 예, 예 이수현입니다. 이 예, 시민단체 예. 생명의 숲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예, 숲과 관련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1998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 당시에 좀 슬픈 그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 무슨 슬픈 배경이요? 예, 97년도 말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IMF 네, 외환위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었고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숲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숲으로 가서 그분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 스스로도 희망을 찾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희망을 주는 그런 시민운동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창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숲 가꾸기 활동을 계속 해오고 그러면서 이 시민들과 함께 숲을 찾아서 숲을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에 너무 숲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의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자투리 공간들에 숲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을 하고 그리고 도시의 숲들이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주는 활동들을 지금까지 계속 16년간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거 박수 한번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60년대만 해도 정말 그 민둥산이라는 네, 그랬었죠. 네, 말을 할 정도로 지금은 성과가 좀 많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네. 우리나라가 세계 그 4대 녹화 성공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일제 시대와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국토가 황폐화됐었는데. 그 60, 70년대에 그래서 녹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죠. 그래서 숲을
지금과 같은 울창한 숲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울창한 숲이지만 네. 숲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숲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숲들이 다 인공적으로 다 이렇게 조림을 한 그런 숲이거든요. 네. 그런 숲들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그 속가베기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런 가꾸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숲에 나무들을 심게 되면은 그 나무들이 위로 이렇게 계속 생장을 해가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가지가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빛을 이제 막겠네요. 예,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에 그 나무들만 있지 그 밑에 초하류나 이런 것들이 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야생동물들도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속가비면서 가꾸어주기를 해줘야 숲이 그다음부터 부피생장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키우는 그런 그 나무들이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고 초하류들도 자라고 그리고 야생동물들도 같이 뛰어놀고 그런 건강한 숲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는 산림 녹화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대대적으로 나무 심었었죠, 그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 단순히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한다. 예, 이렇게 예. 이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도대체 이 숲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숲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숲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숲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네. 당장 유념민 씨는 숲이 만약에 지금 있는 숲이 없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숲이 없다. 예. 그러면요? 예. 그래서 아직 저 그렇게 얘기하신 거 너무 당황스럽고 예. 숲이 없으면 한번 뭐... 상상을 해보세요. 숲이 네. 지금 숲이 만약에 없어진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일단은 홍수 피해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산사태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가장 뭐 근본적으로 숲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네. 그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맑은 물을 공급을 해주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숲이 왜 필요하고 숲과 인간이 왜 공존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네.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당연히 숲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 숲이 진짜 단호하시네요. 네. 그 이렇게 보면 저는 숲이 없으면 그냥 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도시만으로는 사람이 아 이게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는데 예예. 단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럼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예. 정말 그 산소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구할 거냐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9월 말인데 굉장히 덥잖아요 낮에. 그리고 에어컨 지금 여기 너무 제가 추운데요. 네. 사실 에어컨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온실가스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그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숲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실 효과를 그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많은 숲과 건강한 숲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숲이 있어야 예. 산소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를 예, 흡수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예, 예. 막을 수 있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숲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우리 도시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큰 마음 먹고 등산을 한번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연과 좀 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적어지는데 예.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뭐 도시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산림 지역보다는 숲이 적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심각해요.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그 권장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시민 1인당 그 생활권 그 녹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9평방미터는 돼야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예, 그 정도의 예, 예, 1인당 9평방미터는 돼야 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지금 그나마 요새 많이 나무 심고 해 가지고 6평방미터 정도 수준까지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근데 선진국들의 이제 선진 도시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13평방미터, 20평방미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땅이 좀 커야지 될 텐데 예. 저는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예. 녹지가 70%가 되는 곳이에요. 오, 예. 맞네요. 그냥 바깥에만 나가면 공원이 있고 숲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 나무들이 또 풀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데 저기 나무가 만들어진 나무잖아요. 예. 옆에 있는 것들이 예. 만들어진 나무 말고 진짜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70% 9평 정도면 지금 9평은 아니고 9평방미터. 9평방미터라는 건 3평 정도. 3평 정도. 예. 그래서 오늘 그 산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 표시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다 녹색으로 의상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그 정말 정확한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어쩜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녹색이세요? 눈치가 대단한 눈치십니다. 네. 안산 씨 말씀하셨는데 안산만 해도 이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녹지에 대한 그런 그 신경을 배려를 많이 한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녹지가 좀 많이 그렇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네네. 제일 심각한 건 사실 서울이죠. 서울은 아주 심각하죠.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게 도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궁금한 괜찮습니다. 게 도시인들에게 예. 도시인들에게 녹색 공간이 필요한 예. 이유를 좀 딱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예, 예.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제 도시인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특히 뭐 아토피, 천식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인병도 마찬가지고 그 물론 스트레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숲에서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숲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경작 활동을 하면서 도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살게 됐는데 도시에서 산 기간이 인류가 이 살아온 기간들 중에서 아주 그 먼지만큼이죠, 예, 진짜. 잠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숲에서 살지 않고 숲에 나와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들이 생기고 허약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보다 많은 그 녹지를 만들게 되면은 건강한 삶을 뭐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런 건강한 삶을 이뤄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사람도 숲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의 주변을 숲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는 공개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교시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승훈 씨 노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승훈 씨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 비 오는 거리. 아, 이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워요. 저 노래를 잘 못했어요. 저는 에코가 많아야 되거든요.
가를 갈았어 나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주먹일까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너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비트며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너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며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의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네, 학교 종소리와 함께 이 교시의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시민단체 생명의 숲과 함께 도시 숲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윤형빈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생명의 숲에 이수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손님 가수 이승훈 씨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1교시 앞 시간에서 좀 숲 학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도시 숲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윤영빈 씨, 네. 선도부장 맡았다면서요? 네, 제가 네. 제 스스로 맡았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 선도부장으로서 1교시 공부를 좀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숲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네. 얘기에 저는 아까 그 이수연 차장님께서 해주신 한마디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냥 당연히 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숲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네. 네. 수업 시간에 졸진 않으셨군요. 듣는 건 잘 듣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성훈 씨는요?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다가 숲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결국 사람이 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네. 조성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탈출. 아. 네? 숲이 있는 곳으로 가야 네. 가야지 자연스러운 거고 네. 바깥에다가 또 이곳에다가 또 만들면 그건 또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신명희 소장님 사실 예. 그것도 하자. 그렇게 돌아가는 것 죄송합니다. 예,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도시를 숲으로 만들면 되죠. 네. 예. 아, 예. 제가요 도시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메탄 가스 이제 가스와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서울을 탈출하자.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 네.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여름을 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너무 정신이 맑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방금 이승우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지방에 가서 숲으로 가서 사는 방 살고 소외지가 많이 비게 되면 그 공간에는 또 숲으로 만들고 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가 정말 죽음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도시를 빠져나가서 숲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네.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육 조건이나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다 예.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를 이제 숲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점점 조금씩 해서 도시 자체를 숲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네. 더 좋은 생각이란 그게 생각이 도시 됩니다. 숲 가꾸기 운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도시 숲 가꾸기 운동. 네. 서울에도 이 도시 숲 가꾸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지금 도시 숲 현황 또 조성 사례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이 도시 녹지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일 좀 문제가 많은 도시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도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길을 사람을 위한 도시라면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구부럭 구불구불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자동차는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직선으로 뚫고 건물도 이렇게 다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저희 서울시에서 한 20년 전부터 이런 뭐 천만구로 나무 심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 녹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녹지 면적이 한 6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한 4.5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숲 뚝섬에 서울숲, 만든 거 네. 그리고 서울숲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서울숲 저쪽 잘 모르시나요? 뚝섬 쪽에 예, 예. 조성된 예전에 서울숲. 경마장으로 예. 있던 네. 그 공간을 이제 숲으로 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 쪽에 그 북서울 꿈의 숲 거기도 원래 드림랜드였나요? 드림랜드, 네. 네. 그게 있던 자리를 이제 숲으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자투리 공간들을 녹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숲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가든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버려져 있는 공간들을 작은 자투리 땅 같은데 예, 예. 그런데도 나무를 심자. 예, 예, 뭐 숲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예. 동네 숲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동네를 숲으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네. 동네를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런 단체도 있는데 예. 제가 전에 봤는데 어떤 육교 밑에요. 네. 그것에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숲을 조성하자 이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다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빼고 그 예.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화분을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꽃도 예. 살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도 그래서 안 버려요. 그러면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리죠.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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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옥상 녹화도 많이 해요. 건물의 옥상에 그 정원을 만드는 거죠. 네. 정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그런 효과, 그래서 온실 효과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물의 그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저희 집에도 저 4층에 사시는 분이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네네네. 화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옥상에 제 로망이에요. 네. 그런데 네. 거기 방수 시설을 잘못하고 불이 세게.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벌레가 있다는 거. 네. 제가 거기 올라가면요 벌레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벌레
처음에는 곤충. 네, 곤충. 꼭 곤충이라기보다 저기 도시의 이 바닥에서는 볼 수 없는 지렁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지렁이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거를 좀, 정말 네. 더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이런 것들도 우리랑 같이 사는구나. 그렇죠. 그거만으로도 그곳에서 물 새는 걸 제가 참을 수 있더라고요. 벌레랑 물 새는 걸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못 보면서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아주 흔했죠. 지렁이, 그렇죠. 뭐 네. 그다음에 여러 뭐 풍뎅이도 있고 메뚜기 뭐 이런 여치 이런 것들을 흔하게 집 주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보기가 참 어렵죠. 근데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집에 예. 화분 하나 내가 갖다 놓는 것도 예. 도움이 됩니까? 도움 많이 되죠. 화분만 하나 놔둬요? 예, 그럼요. 화분 우습게 보셨군요 그동안에. 네, 저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는 식물들 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이제 온실 효과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집안에 화분이 많이 있게 되면은 네. 이 호흡기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집안의 습도 조절을 해주고 온도 조절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 네네네.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더더욱 많은 화분들 집안에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 이제 좀 안 죽이고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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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 숲 이야기 한을 활동가 한 분을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빈 씨,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숲을 기획하고 또 운영해온 분이시죠. 이강호 서울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의 명쾌 통쾌 유쾌 3분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교시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숲이 많은 도시. 저는 한마디로 창문을 열면 숲이 보이는 도시, 이런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앞교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숲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숲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죠. 새들도 살 수 있고 곤충들도 또 야생동물들도 살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서울숲에 24시간 동안 전문가들이랑 아마추어들이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숲에 몇 종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한번 100종 500종 좀 더 쓰십시오. 아, 더 가나요? 네. 더 많아요? 550종 700종의 물론 아마 1년 동안 조사했으면 훨씬 더 많은 종들이 나왔을 텐데요. 24시간 조사했을 때 그렇게 많은 동식물들이 살았고요. 저희가 습지도 있고 연못도 가꾸다 보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숲 옆에 작은 단독주택에 처마에 제비가 살고 있는 걸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된 게 서울숲이 3년 동안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많아졌겠죠. 벌레들이 많아지면 새들이 많아집니다. 새들이 벌레를 조절해주고 나무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숲이 됐습니다. 그 도시숲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시숲을 공짜로 쓸 수 있는 헬스장이다. 또 도시숲은 우리 정신 치료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숲에 가시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들을 다 풀 수가 있는데 그게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동네에 있는 게 바로 우리 도시숲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숲은 아이들한테 학교숲이 중요하듯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4명 중에 1명이 저기 강지원 변호사님처럼 흰머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신대요. 그런 분들이 도시에서도 여유롭게 생태적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 와, 그 숲에서 맨날 이렇게 노름 이런 거 말고 즐거운 생태적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또 우리 도시 숲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에 우리가 그 제일 비싼 땅 그러면은 교통이 편하고 마트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강정 변호사님 이사 가셨듯이 숲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들이 훨씬 부동산 가격이 높고 경제적으로 혜택이 많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도시숲이 서울에는 공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몇 개나 있을까요? 다섯 개, 열 개.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2,700개나 있고요. 서울의 녹지 면적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20% 정도의 산이 있고 아직 서울에는 많은 우리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들이고요.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중요한 자연의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가시거나 장 보러 가실 때 여러분들 흙을 밟으세요? 거의 못 밟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덤불숲에서 참새가 막 날아올라가는 모습도 도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작은 동네 숲에도 직박고리 같은 새들을 찾을 수 있고 높은 은행나무 같은 데는 까치가 만든 새집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심히 바라보고 그것들 잘 지키고 가꾸면 결국에 우리 삶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호 서원그린 트러스트의 사무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도숲행원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윤영빈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만은 뭐 사실 서울에만도 2,700개의 공원이 있다는 것도 많이 놀랐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들었던 게 이제는 자연과 함께 있는 도심 속의 공간이 집값도 오른다. 그 얘기가 아주 와닿았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제가 좀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랬군요. 실제로 저 보니까 그 서울숲 근처에 있는 그 집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로. 아주 핫한 지역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네네. 빨리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네. 서울숲에서 생산해내는 산소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없어요? 참. 아, 계산했는데요. 네? 예. 제가 그 질문할지 모르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 도시의 허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서울숲에 보니까 뭐 새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많은 동물들도 좀 뛰어노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좀 일부러 네. 사슴을 네 사슴이 네, 있더라고요. 사슴하고 잘 안 보이는 고라니하고 네, 네. 몇 쌍 풀어놨죠. 아 풀어놓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나. 근데 정말 거기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별 말씀을. 뭐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제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숲에 관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정말 하고 계시니까 숲이라는 게 되게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고 한데 불편한 분들이 계신 거죠. 숲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편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네. 아 제가 이제 불편한 곳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불편한 생활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서울 숲이 처음에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2003년도에 여러 이제 저희가 생명의 숲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생명의 숲하고 서울시하고 도대체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 서울시민 천만 명이니까 1인당 한 평씩만 늘리자. 그러면 천만 평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WHO 공고 기준도 맞출 수 있고 하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그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업부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땅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시민사회랑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네. 공원을 만들기로 했죠. 야, 진짜 그 생명의 숲에서 아주 진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함께 만들어 주셨네요. 예, 뭐 생명의 숲도 노력을 했지만 네. 서울시가 기꺼이 그 제안을 수용을 해서 함께 네.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뭐 서울 시민으로서 잘 누리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건 완전 빌딩 숲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원래 거기는 이제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네네. 계획이 있었던 그런 부지였죠. 그래서 네. 그 부지의 가치가
한 그 당시에 4조 원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리지만 마시고 네. 가셔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 자원봉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계절마다 우리 공원도 굉장히 다른 일을 필요로 합니다. 봄에는 꽃도 심어야 되고요. 여름에는 네. 풀도 뽑아줘야 되고 예. 가을에는 낙엽도 모아서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네. 겨울에는 나무들한테 보약도 좀 주고 네. 이런 활동들. 아, 그래요? 서울 숲에 오시는 분만 해도 자원봉사분이 1년에 한 5천 명? 네. 아, 그래요? 네. 줄 서서 오셔야 됩니다. 오, 그거 진짜 아, 좋네요. 거기 저 이 네. 가수나 개그맨도 받아줍니까? 아, 그럼요.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자원봉사 하실 때 네. 개그를 하시거나 노래를 해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저 뉴욕에 가면 무슨 파크가 있다.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서울에는 서울의 숲이 있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참여해 주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사 잡지 6개월 구독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시사 잡지 구독권도 탐이 나지만 나는 또 한마디 정도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 네, 우리 저쪽에 계시는데요.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이십니다. 네. 자기소개 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숲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활동가이고요. 네, 도시숲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궁금한 거 이제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이 부근에 되게 방송국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상암동 그죠? 네, 상암동 네네. 공간에 되게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이 공간들을 활용한 숲을 만들 계획이나 그것도 시민들이나 아니 방송국에 계신 그런 방송국의 관계자분들께 좀 같이 홍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숲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네. 예. 네, 뭐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짜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저희 DMC 선영의 숲이라고 해서요. 바로 네. 이 YTN 건물 옆에 네. 보시면은 수색역 쪽으로 가는 그게 이제 공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곳이 이제 경의선 폐선부지거든요. 네. 그 폐선부지 지하화되면서 그 지상부를 이제 녹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걸 마포구청이랑 저희 생명의 숲이 네. 기부금을 받아서 그 숲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예. 할 수 있는 곳으로 확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부는 이제 생명의 숲 쪽에 기부를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1인당 만 원 이상. 아, 그래요? 예, 기부를 하시면은 저희 나무 심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할 겁니다. 아. 같이 오셔서 자녀분들, 뭐 연인분들 손잡고 같이 오셔가지고 나무 심기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시고. 네, 진짜로 예. 저도 이렇게 방송국 들어오다 보니까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네. 여기가 뭐 평지이기도 하지만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큰 바람이 불잖아요. 예, 예. 그런 데다가 정말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여기도 예. 평온한 곳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예. 빨리 그 근처에 땅을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거기가 금방 핫해지겠구나. 보세요. 네. 거기다 지금 기부로 하실 생각을 아, 예. 하셔야죠. 아, 기부를 해야 되겠죠. 네. 만삼천 하세요. 네. 자, 또 혹시 뭐 궁금하신 분, 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또 네, 남자분이신데요. 네, 저는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다니고 있고 생명의 숲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생명의 숲 노력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숲이 많이 가꾸어졌는데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 훼손되고 있다는 그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성된 곳이 또 훼손되는 사례들도 있나 봐요. 네. 일단은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예, 우선순위의 그런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숲이라고 하는 녹지 공간보다는 다른 건물들,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들의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난주에 이제 학교 숲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그 숲을 조성을 해놓은 곳에 학교에서 갑자기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숲이 훼손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등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등산 주어진 등산로로만 이렇게 가도 사실 길이 좀 훼손이 되는데 이 샛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성해 놓은 그런 숲들이 좀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는 주어진 길로만 이렇게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 그 자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또 우리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교육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네. 창문을 열면 숲이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원 같은 게 소소한 것까지 다 세면 2,700개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몽골의 푸른 아시아라는 시민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사막화 방지 조림 봉사활동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숲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나무 심는 그런 활동 자체도 힘들지만 지원도 없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서울 숲을 만들 때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굉장히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네, 이강호 씨가 절대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업개발 예정 부지여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상업개발을 하면 훨씬 더 이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숲이 생기면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이 되는지 당신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도시에 있는 우리 땅들을 대부분 밖에는 좋아 보이도요. 안에를 파보면 거기에 폐기물들도 많고 온이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땅을 전부 치환해야지 새롭게 만들어줘야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숲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땅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숲을 조성하고서도 계속 땅을 바꿔주기 위해서 나무를 새로 심기도 하고 그 땅을 개량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기울였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그때 공원을 만들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원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네네. 오셔서 술 먹고 하도치고 막 이런 분위기 이렇게 보통은 다 진짜 그런 거였죠. 우리는 공원을 숲을 만들면서 네. 책 읽고 뭐 산책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러닝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새로운 숲 문화, 도시 숲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나무심으로 여러 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또 다른 분 한 분 더 예. 망원동에서 온 김범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이랑 같이 생명의 숲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방송을 들으러 왔는데 잠시만요. 혼자 하기 참 힘든 일인데 같이 하면 좀 쉬운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숲 같은 경우는 둘레길에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몇 번 참여해서 여기까지 왔게 됐지만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고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숲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 워낙 핸드폰이나 게임하는 것보다는 1교시 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광활한 크게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이랑 실제로 그 숲이나 자연을 만나러도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슬슬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뭐 팁으로 이제 용돈을 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가끔 가서 지리산이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난지공원 같은 데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영빈 씨가 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 예. 아빠가 저도, 됐거든요. 저도 이제 네. 저렇게 다녀야 돼서 예. 네,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지금까지 방청객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들 들어보았고요. 자, 외국의 사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도시숲에 관해서 어느 분이 말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강호 선생님. 예. 외국을 잘 안 가봐서요. 근데 베를린 같은 데는 숲 반 건물 반 뭐 이럴 정도로 숲 반 예. 건물 반. 예. 베를린이. 예. 가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안 가봤습니다. 네. 통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를 네. 개발하는 네. 게 아니라 도시 재생. 네. 옛 도심들을 재생하는데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는 하이라인이라고 해서 폐 철도를 아예 고가 철도를 공원으로 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의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그런 공원과 숲이 만들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예전에 도로 만들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지만 네. 지금 도시에 숲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열심히 파괴해놓고서는 또 다시 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이수연 그 외국의 대도시의 유명한 공원들 하면은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뭐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 뭐 런던의 하이드 파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부러운 게 좀 전에 이강호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주도를 한다는 게 시민들이 예, 그게 사실 오히려 부럽고요. 우리도 우리 사회도 점점 더 이제 시민 참여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그 경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부러운 거는 그 녹지의 절대적인 양도 우리 도시보다 많지만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에 몇 종의 새를 발견할 수 있는가 또 몇 종의 곤충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 도시가 그 살만한 도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좀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좀 건강한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도시 숲 가꾸기 운동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호 선생님. 예. 우리가 숲 그러면은 조금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존재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내려오면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고 얼마든 우리 가까운 일상에서 이제는 숲을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큰 공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내 삶을 돌보고 마을에서 내 삶, 우리의 삶을 돌보고 또 더 크게는 지구의 어떤 삶터를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화분부터 텃밭 가꾸기, 정원 가꾸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수연 조장님. 저도 뭐 같은 말씀인데요. 시야를 좀 더 이렇게 시각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도시에 다니시면서 보이는 가로수 항구로 아니면 공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지나치셨을 텐데 그것들을 자세하게 좀 관찰하시면은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곤충들 동물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통의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이 앞 시간에 네. 우리 윤형빈 씨는 나에게 숲은 양보다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네. 오늘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서는 어떤 표현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정말 숲은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해온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숲이란 무엇이다? 나에게 숲이란 무엇이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본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숲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예, 말씀 많이 더 많이 하셔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숲이라기보다 그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 말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산에 있으면서 공원에 들어가 보면 안산에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 소리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면 아니 잔디를 만들어 놓고 왜 밟지 말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게 누군가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불편해야 이거를 가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지 숲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정말
내가 숲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예 숲이 되시려고요? 그래야지 와. 제가 숲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숲 같으세요 색깔이. 예. 초록색으로 이것도 좀 네. 모자를 제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숲이란 것은 뭐랄까 자람, 이게 숲인 것 같아요. 자람. 예. 어떤 것이 분명히 자라고 있는 곳, 그것이 숲이 아닌가. 저도 물론 자라고 이제 가겠지만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두실 거 아니에요. 그만두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숲은 자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예, 저에게는 숲이란 선물 상자 같아요. 선물 상자다. 예. 나에게 숲이란 선물 상자다. 예, 예. 제가 이제 생명의 숲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좋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그리고 뜻깊은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소심한 A형이라 굉장히 좀 까칠한 면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저 제가 좀 더 우리 사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돼가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좋은 고마운 숲이기 때문에 선물 상자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A형이 실제로 좀 이렇게 좀 까칠하고 좀 그런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그래요. 어, 네. 어, 우리 아들이 A형이거든요. 숲으로 반드시 보내야 네. 되겠네요. 숲에 네. 꼭 보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윤정배 씨는 기만 생기면 아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강호 선생님께서는? 저도 A형인데. 예. 저는 나에게 숲은 A형이다? 그건 아니겠죠. 괜찮은데요, 그건. 저한테 숲은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밥이다? 네. 어. 아마 유럽 사람들은 숲은 빵이라고 그러겠죠. 네. 서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또 밥이라는 의미는 숲에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숲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숲을 관계하고 이해하고 뭔가 거기서 얻고 다시 주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야지 정말 우리 숲이 잘 지켜주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숲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숲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순서 마지막으로 노래 손님 이승우 씨께 노래 한 곡 특청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YTN 뉴스 정면 승부와 시민단체 생명의 숲이 함께하는 공개 방송 생명의 숲 공존의 숲이었습니다. 제가요. 네. 많이들 생각해 보셨어요? 숲이요? 아, 근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숲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전 사실 TV인 줄 알았어요. YTN은 다 TV만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라디오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숲이라는 것 오늘 뭐 숲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디엔가 희망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숲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노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노래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말하면서 노래하니까요. 그냥 알았어. 나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상처뿐인 거친 가슴과 두 발로 설 수 없는 약한 용기도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고 눈물뿐인 거친 가슴과 어두운 하늘 아래 상한 인생도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리 희망을 노래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온 세상 비춰줄 그대가 바로 희망이죠 욕심뿐인 세상 속에서 찢겨져 앙상한 양심만 남아도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서로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리 희망을 노래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온 세상 잊혀줄 기대가 바로 희망이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서로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꽃 피우리 희망을 노래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온 세상 비춰줄 그대가 바로 희망이죠 희망을 노래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온 세상 비춰줄 그대가 바로 희망이죠 비춰줄 그대가 바로 당신이죠 바로 당신이죠 바로 당신이죠 고맙습니다